저는 세 장으로 조립하는 육각 상자를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몸통과 뚜껑을 접을 건데요. 먼저 뚜껑부터 접겠습니다. 똑같은 종이 세 장을 준비해 주세요. 정사각형 종이를 삼각으로 크게 한번 접습니다. 삼각으로 접으신 다음에 펼쳐서 반대 방향도 삼각으로 접어주세요. 삼각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펼쳐서 중심을 향해서 한쪽만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뒤집으셔서 중심을 향해서 새 모서리를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모두 다 펼쳐줍니다. 펼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주셨으면 중심선을 맞추어서 요 끝에 있는 삼각이 접힌 선까지 반 등분을 2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요. 끝에 나온 뾰족한 삼각 부분을 위로 접기 선을 이렇게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도 요 끝에 있는 꼭지점이 접어진 꼭지점을 펼친 다음에 그대로 맞추어서 반을 접어줍니다. 접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반대로 방향을 돌려놓으시고요. 밑에 접어진 종이를 위로 올려주시고 옆에 나온 요 삼각 부분 옆을 접어 넣어주세요.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돌려서 끝에 있는 뾰족한 부분을 한쪽 끝이 뾰족해지도록 반을 접습니다.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요 모양을 그대로 돌려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셨으면 중심에 있는 반선을 반을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접기선을 표시하시고요. 펼쳐서 요한칸 끝이 뾰족해지도록 위에 있는 꼭지점이 요두칸 지점에 만나게끔 접기선을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주세요. 펼쳐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뒤집어서 요 중심을 향해서 반을 접기선을 이렇게 내어주시고요. 요첫 번째 선이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요세 번째 선, 요 꼭지점이 두 번째 칸에 만나게끔 접어줍니다. 이렇게 다 접으셨으면 그대로 이 상태로 속을 들어서 입체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입체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면을 접기선대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모양이 되도록 세 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셔서 연결을 시켜줄 텐데요. 한쪽 끝이 뾰족한 방향이 요 사이로 들어가도록 속으로 넣고 포개어주세요. 이렇게 포개어주신 다음에 다시 요 사이로 뾰족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끼우시고 마지막은 비틀어서 이 사이로 뾰족한 부분이 들어가도록 육각 조립 상자 뚜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밑에 몸통 상자를 만들어 볼게요.